제암산 자연휴양림이에요. 여기서 입장료 1,000원을 내야 됩니다. 서울서 6시 50분에 출발인데. 네, 저기가 정상석입니다. 구정상석, 신정상석. 아. 자, 오늘의 코스는 여기 제암산에서 일러내려가. 아, 저기 정상석 있네. 그다 저기 전망대 돌서 산야산 나 일림산 이렇게 해서 저 밑에 저 수준으로 내려 용추이. 아, 여기가 제암산 최측 평원이에요. 야, 여기는 진짜 서쪽들이 많겠네. 하던 내려가시네. 나 혼자만 찍지? 부자산이죠. 고산이죠. 춘다입니다. 지금 5시 40분인데 해가 진짜 빨리 뜨네요. 네, 지난주에 첫 100대간 리딩 무사히 마쳤죠. 이번주에는 제암산, 사자산, 일림산 이렇게 16km 종교하러 지금 갑니다. 안내산악회 또 갈 거고요. 원래는 해밀의 종주팀과 같이 오늘 밤 무바오를 하기로 됐는데, 내일이 저희 장인어른 기일이라서 오늘 안내산악회로 저 혼자 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종주팀들한테 오늘, 이거 철쭉인가? 이런. 아파트도 철쭉이 있네. 철쭉이겠지? 네, 철쭉 사진을 미리 보내려고 합니다. 혼자 산행 외롭지만 저도 열심히 좋은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네, 춘다입니다. 제암산 자연휴양림이에요. 여기서 입장료 1,000원을 내야 됩니다. 서울서 6시 50분에 출발했는데 12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한테 6시간 반 주어졌는데 6시 10분까지 오라고 해서 한 30분 당겨졌어요. 오늘 종주를 할 텐데 부지런히 달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암산 자연의 휴양림입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돼? 제암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아까 휴양림 건물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 나무데크로 올라갑니다. 제암산 2.46, 전망대 0.26.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한 260m 올라오면 보시는 곳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 그게 전망. 저거 같아. 정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이반이 난 거네. 지도 볼게요. 저거네. 저 앞에 보이는 저. 사자산이구나. 네, 여기 전망, 이게 제암산입니다. 제암산 한 2.5km 남았어요. 저게 제암산 정상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정상 찍고, 이면 사자산이겠지? 저게 일림산이겠고. 이렇게 환종조는 겁니다. 일림산까지. 정상까지 807m, 0.75, 26도. 아, 보성, 보성이 보인다. 어, 저기, 남도가 보이네, 남도가. 달마구도가 저 근처 같던데, 저번 지도상. 여기가 보성 녹차반. 보성입니다, 보성. 아. 저게 일림산이에요, 일림산. 저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야. 저 계곡으로 내려온다는데? 아, 저 저수지. 용추 저수지. 날씨는 완전 여름 날씨예요. 내일 우리 팀 형님들, 누님들 여름을 입고 오세요. 여름입니다, 여름. 예, 저기가 제암산 정상이에요. 야, 이 다도에도 다 보이고, 이것도 무슨 바위라고 했는데, 여기 올라가는 사람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제암산으로 해서 이 사자산, 일림산 해가지고 무슨 저수지로 내려온대서, 용추 저수지. 저거 같아. 아니면 저 뒤에 거라든가. 예. 정상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가 정상석입니다. 구정상석이고 신정상석이고 택대입니다. 아, 자, 오늘의 코스는 여기 제암산에서 일로 내려가. 아, 저기 정상석 있네. 그다음 저기 전망대 돌서 자자산. 그다음 일림산 이렇게 해서. 저 밑에 저수지로 내려온 거, 용추 2 저수지. 이게 1 저수지인가 봐. 네. 저 위는 다음에 가는 걸로. 네, 여기가 제암산 휴양입니다. 87m. 저기가 정상석도 있지만, 일행석도 있지만, 여기. 요 정상석을 인증하셔야 됩니다. 아, 철쭉은 그렇게 많이 피지 않았어. 한 일주일 정도 치면 만개할 것 같은데 좀 실망하시겠는데? 네, 우리 종주산일팀 한 15명이 여기 오는데 보니까 무가가 아직 철쭉이 안 폈어요. 피고 다 끝난 건가? 아니겠지. 그쪽은 요 능선하고 일림산 능선 많던데 지금 이 능선에 꽃이 안 보이잖아. 여기 조금 있네. 이걸 폈다고 할 수 없지. 이게 핀 건가? 여기가 제암산 능선. 속도 내겠습니다. 한번 봐볼까?
사자산 1.8. 저게 사자산이야, 사자산. 철쭉평원 1.9. 철쭉평원가 보자. 1.9km 철쭉평원이 돼. 저긴가? 저긴가? 가봅시다. 여기 철쭉 있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다음 주면은 진짜 많이 피겠다. 다음 주면 진짜 많이 피겠다. 제암산 다음 주 오세요. 여기가 무슨 전망대네? 저기 제암산이 보이고, 여기에 뭐가 보이냐? 뭐가 다르나? 그 깜빡에서 한류의 깜빡 같아. 알려주세요. 저는 제 앞에서 할 거죠. 제암산이 오면 전망대 하나 있는데 아주 뷰가 멋있습니다. 여기가 보성시인가? 이따가 나중에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가 보이는데 아주 작은 시인데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춘다는 이제 아 맞아 어제 제가 국민연구관리공단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제 저 이제 7년만 연금 부으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연금 꽤 부었대요 제가. 그래서 늙었기도 하지만 이제 곧 은퇴할 시기가 다가 망겠다. 다가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 이런 시골에 살고 싶어. 딱 제 욕심은 우선은 대한민국에 있는 살기 좋은 조용한 도시를 한 2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살고 싶어.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동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멋있네요 여기. 내일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일은 저희 장인어른 기일이라서 혼자 안내산악회 따로 왔습니다. 네 지금 1시 44분 지앙산에서 왔고 지금 사자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철쭉평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평원은 아니겠죠? 철쭉이 저쪽보다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게 뭐 축제를 할 만큼 아주 많은 철쭉은 아닙니다. 철쭉평원이 곧 다가오겠죠? 이게 평원. 저기인 것 같아. 기도소장으로. 아, 여기가 제암산 철쭉평원이에요. 야, 여기는 진짜 철쭉들이 많겠네. 야. 여기는 철쭉평원이 세 군데 있다던데. 3비산, 1비산이라는데 여기에도 많대요. 여기가 사자산이에요. 사자산. 어차피 그 나무 데크 보이네. 제가 전망대가 있어요. 사자산에서 지금 와 같이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일림산이에요. 일림산. 일림산이 두 개가 있다고 했어. 저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버스가 1시간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일림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6시까지 들어오라고 내려오라고 갈 자신 없으면 저기 사자산 지나서 일림산 전에 골치란 데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봐서 골치까지 갔을 때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일림산 가는 거고요. 골치까지 갔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저는 바로 하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철축 시절에 이쪽에 버스가 엄청 막힌대요. 그래서 원래 예정시간은 여기 11시 도착이었는데 12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기 철축들이 만개했어요. 확실히 그 제왕산이 많이 없었는데 제왕산에서 사자산 가는 길에는 철축들이 만개했습니다. 예, 여기 사자산 정상이야. 저기가 일림산이야.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여기가 사자산 정상에 아주 철축이 만개했어. 저기 다도에도 보이죠? 왜 여기 사람들이 온지 알겠네. 엄청 오더라고. 이 시간대 제암산 버스가 안내산악회마다 한 서너 개 있더라고요. 사자산. 사자산입니다. 와, 다들 내려가시네. 나 혼자만 찍지? 사자산에서 저 혼자만 찍지. 다들 내려갈까? 사자산에서 내려왔고 산비산 4.8km 지나고 있습니다. 산비산 4.8km가 산비산이 일림산이 있잖아요. 좌표 습관적으로 표지상 나오면 우전 때리려고 4.8km 지나고 있습니다. 산이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자연휴양림까지 1.4 휴양림까지 내려갈게요. 오늘은 일림산 안 가겠습니다. 휴양림 인도까지 1km. 뭐 오늘 다시 또